이 사연은 사연자가 직접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김현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연은 14년 전 28살 때 평생 잊지 못할 기이한 경험을 했는데 한동안 엄청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돌탑만 보면 그때 섬뜩했던 그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왜? 돌탑 진짜 많은데? 2007년 강원도 홍천의 장례식장에서 장례 지도사로 일을 시작한 현중 씨. 어느 날 새벽 1시쯤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현중아, 너 바쁘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설구급대원인 지원형에게 온 전화였습니다. 진짜 미안한데 나 딱 하나만 부탁해도 되겠냐? 형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할머니 한 분이 실종되셔서 내가 지금 급하게 출동해야 되는데 같이 일하던 애가 술 먹고 뻗어버려서 나 혼자 가야 될 판이야. 나랑 같이 좀 가주라, 어?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이 새벽에. 근데 사실 그 형이 평소에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들을 모시게 되면 현중 씨네 장례식장으로 안내를 많이 해주셨던 참 고마운 형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중 씨는 고민 끝에 이 일을 돕기로 합니다. 그렇게 지원 형이 알려준 요양원에 도착을 했는데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요양원 근처랑 인근 동네는 다 찾아봤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 남은 곳은 한 곳밖에 없는데 거긴 저희가 아직 안 가봤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뒷산이요. 항상 산에 있는 소환돌탑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거든요. 매일 가기 전에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고 가는데 오늘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아마도 거기 계신 게 아닐까 싶어서. 밤에는 좀 위험한데. 그치. 현재 시각 새벽 1시 40분경. 그럼 일단 저희가 빨리 가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현중 씨는 가시죠. 얼른 손전등을 챙겨들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렇게 산으로 향한 사람들은 경찰 두 명과 현중 씨, 그리고 지원이 이렇게 총 네 명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근데 산 입구로 갔더니 길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산에 돌탑이 여러 개 있다고 하니까 2인 1조로 찢어져서 찾아봅시다. 네,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팀을 나눠서 지원이 형과 산을 오르게 됐는데 할머니!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또다시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혼자 오신다고? 한 명씩 찢어져야 되는 건가? 하나는 사람 하나 올라갈 정도의 좁은 등산로였고 또 하나는 이웃 마을로 통하는 산길이었죠. 어떡하죠? 일단 여기서 찢어져야겠다. 할머니 먼저 발견하면 즉시 연락해. 알겠습니다. 너 이쪽으로 가고 나 이쪽으로 갈게. 알겠습니다. 이따 봐. 네. 할머니! 할머니! 사실 할머니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신없이 올라오긴 했는데 막상 혼자 남게 되니까 캄캄한 주변을 더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불빛이라고는 희미한 달빛밖에 없는 산속을 아주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오르는데 근데 이상하게 점점 눈앞이 흐릿해져요. 오르면 오를수록 눈앞에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차가운 공기가 맴돌면서 스산해지더라고요. 할머니! 근데 더 큰 문제는 할머니! 아무리 봐도 실종된 분이 기도드린다는 돌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손전등만 이리저리 비추고 있는 그때!
눈앞에 형상 하나가 잡히는 거예요. 손전등을 비춰서 자세히 보니 희끗한 머리카락을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채 돌탑 앞에 앉아있는 게 그 실종된 할머니인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다들 밑에서 걱정하니까 저랑 같이 내려갔어요. 그 순간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를 흔들어 깨우며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췄는데 그 얼굴을 본 순간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돋아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할머니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채로 눈앞에 돌탑을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쓰러지면서도 심장도 뛰지 않는 게 그대로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다급하게 지원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안 가요. 확인해보니까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뜨는 거예요. 아, 뭐지? 전화도 안 되고 아주 진짜 미치겠네. 일단 내려가서 상황을 알려야 하나. 잠깐만, 그럼 할머니 시신을 두고 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산짐승이라도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현중 씨는 결국 할머니를 등에 업기로 합니다. 일단 누워계신 할머니의 눈을 조용히 감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팔을 어깨에 걸치고 다리까지 들어서 올리는 순간 이 무게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네. 할머니를 업은 현중 씨는 한 손에 겨우 손전등을 붙잡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터보, 터보, 터보. 한 걸음씩 걷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곱게 풀린 머리가 어깨 뒤쪽으로 찰랑거리고요. 힘없이 축 늘어진 팔과 다리는 자꾸만 현중 씨의 팔과 허벅지 살갗을 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할머니 시신의 얼굴과 현중 씨의 얼굴이 착 부딪히는데 온몸에 소름이 쭈뼛쭈뼛 돋는 겁니다.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어느 순간 그렇게 가벼웠던 할머니의 몸이 마치 물을 잔뜩 먹인 두꺼운 소미불처럼 두 팔이 후들거릴 정도로 무거워진 거예요. 거기다 땀 때문에 묵직해진 할머니의 긴 머리칼이 현중 씨의 목 언저리에 찰싹 붙어서 점점 휘감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꼭 뱀이 목을 옥죄는 것처럼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감았구나. 말 그대로 미칠 노릇이었던 거죠. 근데 현중 씨를 힘들게 만든 건 또 있었어요. 한참을 내려갔는데도 올라올 때 봤던 이 갈림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더 빠른데. 너무 힘들어서 잠시 자리에 우뚝 서서 숨을 고르는데 눈앞에 희미하게 뭔가 비치더라고요. 돌탑이었습니다. 올라올 땐 돌탑이 없었는데 내가 같은 자리를 둔 건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라서 사방을 휙휙 이렇게 둘러봤는데 저 아래 돌탑이 몇 개가 더 보이는 겁니다.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내려갔을 뿐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건 맞았던 거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무심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봤는데 왜? 할머니의 눈동자가 돌탑을 또렷이 응시하고만 있을 뿐 어떠한 미동도 없었습니다. 뭐지?
아까 분명히 감겨드렸는데 왜 눈을 뜬 거지? 공포에 질린 현중 씨는 한참을 정신없이 내려가다 설마 하면서 할머니 얼굴을 다시 슬쩍 봤더니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돌탑을 정확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계신 건가? 아닌데 분명히 심정지 상태였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현주아 너 어디야?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형. 아까 휴대폰 안 쳐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형, 아까 갈림길 정상에서 제가 할머니 발견했어요. 지금 제가 업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너 무슨 소리야? 할머니 찾았어. 그 모습에 까무라치듯이 놀란 현중 씨는 모든 걸 내던지고 산 아래로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산에서 내려오니 야, 너 왜 이래? 너 꼬리 왜 이래 임마? 너 그리고 너 아까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를 찾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산 정상에서 할머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업고 내려왔는데 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할머니 아까 경찰들이 찾았다니까? 돌아가셔서 지금 구급차로 이송 중 그중이야. 아니야.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주절되는 현중 씨의 모습을 보고 크게 당황한 지원이 형은 경찰과 잠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니 다시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 멀리 하산하는 지원이 형과 경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야 현중아, 너 손전등도 없이 어떻게 내려왔냐? 네가 아까 갔다 온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 어? 네가 가져간 건 이 손전등밖에 없었다니까? 아니, 그럴 리가요. 분명히 요양원 환자복을 입은 할머니였어요. 이상하네. 저희 요양원에는 실종되신 분이 그 할머니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현중 씨는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현중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깨끗한 머리카락, 팔목에 찬 영주까지. 현중 씨가 산에서 발견해 업고 내려온 할머니, 똑같은 할머니가 그곳에 누워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얼마 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를 때쯤 현중 씨 눈에만 보였던 그 할머니가 왜 그렇게 돌탑을 계속해서 쳐다봤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뭐야? 5년 전 아들,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방문하셨다는 할머니. 그렇게 병원 생활을 시작하셨지만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할머니가 2, 3년 전부터인가 갑자기 매일 산에 올라가 돌탑을 쌓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할머니가 빌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 무서워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나이다. 무정한 아들은 5년 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매일 산에 올라가 정성어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과연 현종 씨가 그날 산에서 목격한 할머니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가는 길에서까지 자식의 앞날을 걱정했던 할머니의 영혼이었을까요? 아, 정말 대단한 반전이고요. 네. 너무 무섭다. 사연자가 또 사실 직접 얼굴을 공개하면서 얘기해 준 사연이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좀 반신반의합니다만 굉장히 몰입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겸탑 트라우마까지 생기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는 이제 뭐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뭐 노안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사인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인이 확실하지가 않답니다. 그렇겠지. 노안으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은 내렸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저기 시신은 그거 어때요? 그 어부면 느낌이? 무거운 건 둘째치고요. 네. 일반적인 사물을 만졌을 때 차갑게 느껴지는 그 느낌하고 시신이 내 이 목덜미라든지 이런 데 닿는 느낌은 정말 달라요. 그렇지, 그렇지. 사실상 이 사람이 아까 머리가 출렁거리고 뭐 이게 기대하게 묘사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소름 끼쳤어요. 그 부분이. 아니, 현우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저도 막 곰곰이 생각하면서 올라갈 때 아, 이게 산소가 조금 부족해지고 밤이다 보니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몽롱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보기로 했는데 사실 눈 돌아가고 몸에 데이면서 이 차츰 이 무거워지는 이거가 자체가 이게 약간 기운이거든요. 와, 영웅하게 말씀하시네. 예전에 한번 쉬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네. 궁금해. 산에 한번 쉬었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가 갑자기 이렇게 눌려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당시 목격했던 할머니에 대해서 현종 씨가 더 자세히 들려줬거든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제가 직업 특성상 고인분들을 많이 뵙는데 대부분 시선이 없으세요. 근데 그때 돌탑을 바라보고 계시던 그 할머니의 시선은 너무나도 또렷해서 많이 섬뜩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소름이 좀 끼쳤던 거. 그때 당시 경찰분들이 발견한 할머니도 돌탑을 바라보고 할머니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까지 할머님이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 자리에 영원으로 남아서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이 산에서 본 그 할머니를 내려가서 똑같이 생긴 할머니를 마주쳤잖아요. 그 주인공이 목격한 그 할머니. 그 할머니는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벼웠나 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게 아닐까. 네. 근데 점점 또 무거워졌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미련이 약간 돌탑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자리로 가기 전에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여기에 조금 더 머물고 싶다라는 걸 해서 약간 이렇게 누는 게 이런 해석을 하네. 저희 그 소원서 저희 그 무섭네. 아니, 이 사람은 저기 말이죠. 곽박사랑 반대네. 괘씸 파괴가 아니라 괘씸을 또 이렇게. 그러네. 완성해 주네. 괘씸 완성자. 완성해 주네요.